21대 총선이 벌써 80일가량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마다 움직임이 분주한 것 같은데요.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도 친지들 밥상 위에서 총선 이야기 안주거리로 빠지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저희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21대 총선을 맞이한 전북 민심의 향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최근 한 몇 주 사이에 출판 기념회 여기저기서 열린다고 연락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언론 보도도 많이 보고요. 이번에는 좀 지난 선거 때보다도 좀 더 이런 게 치열하게 출판 기념회가 열린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4년 전에는 후원금 모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해서 거의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서 돈을 모금했던 그런 것들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핀잔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상당히 좀 적었습니다. 출판 기념회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는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하루에 한 7, 8군데 하는 건 보통인 것 같고 15일까지 출판 기념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 아마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출판 기념일은 다목적이죠.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고 또 하나는 새해를 과시해가지고 상대방 진영한테 나는 적어도 이런 정도다 알릴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거고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거 자금, 실탄이죠. 실탄 마련. 근데 실탄이라는 게 뭐 선관위에 신고할 의무도 없고 누가 와서 뭐 평가하고 심사할 어떤 그런 권한도 없고 또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는 개인이 5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후원을 할 수 있거든요. 또 단체는 안 되고. 근데 이거는 단체도 가능하고 개인이 하더라도 500을 넣는지 1000을 넣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이죠. 이제 후보들이 가장 그 저희들한테도 하는 얘기가 나를 도와주려면은 책을 100권씩, 200권씩 사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합니다. 네. 그 책들이 결국 다 가정에서 라면 받침으로 보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니까 이제 일부 신인 후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출판 기념회가 아니라 전자북, 이북 형태로 발간을 해서 보니까 이제 페북에 들어가 보니까 1,000원이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개선하려는 노력도 일부 있긴 하지만 네.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그 구태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출판 기념의 문제점은 아까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지만 책이 대개 한 4, 500만 원 주면 책 한 권이 나옵니다. 네. 지금 요새 보니까 너무나 그 각색이 돼가지고 200페이지도 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300만 원 내에도 긴 거는 이제 5, 600. 그걸 같이 이벤트 기획사한테 맡깁니다. 그럼 이벤트 기획사에서 맞아 세트 플레이를 하는 거죠. 책, 공연, 또 영상 메시지까지 촬영까지 다 맡아서 해가지고 납품을 하는 것이 얼마. 이렇게 하니까 정치의 뜻을 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하게 정치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역시 또 이 상품화 되고 있지 않는가 출판 기념이 자체가 그런 생각도 궁금했었어요. 듭니다. 도대체 그 책을 직접 쓰는 국회의원은 3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 그거 저 궁금하더라고요. 네. 뭐 들리는 바에 의하면 보좌관들이 밤을 샌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21대 총선은 사실 할 이야기가 너무 많고 지역도 많고 인물도 많아서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그냥 21대 총선 우리 지역에 대해서 짧게 또 관전평이라든지 아니면 전망을 돌아가면서 짧게 한마디씩 듣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저는 조금 전국적으로 그 뭐 예를 들어서 표창원 의원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어떤 좀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한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누가 출마했다라고 해서 강한 이슈를 받는 게 아니고 불출마 선언을 하면 아 참 이렇게 반성하는 국회의원이구나 이런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많이 쌓이는데 왜 우리 지역은 한 명의 지역구 의원도 불출마하는 사람이 없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조금 했어요. 예. 지금 이제 32년 만에 선거법이 개정이 돼서 새로운 선거법으로 총선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이제 다당제가 정말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선거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숙원이었던 그 선거 연령 낮추는 문제 네. 만 18세 까지 저기 이산부터 이제 선거권이 획득이 되는데 이런 지점에서 보면은 제도로 봤을 땐 되게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선거가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구시대적이고 구태의연한 후보, 구태의연한 경선 이런 것들이 예상이 돼서 사실은 좀 그 흥미나 기대감은 좀 떨어지는 것 왜 같아요. 그러세요? 저희 오늘 방송 흥미있는 국내치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데 두 분이 힘 빠진 얘기를 먼저 하시니까. 근데 전라북도 상황이 그런 걸 저도 아쉽습니다. 네, 저는 그
민주당이 고공 행진을 계속 해왔단 말이죠. 적어도 40% 이하로 내려간 적은 없어요. 네.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의원이 두 명밖에 안 되지만 계속 고공 행진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전라북도 정치 지역을 보면은 대한신당이랄지 평화당이랄지 이 소속 국회의원은 또 대중성이 있고 선수가 높은 국회의원들이 지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총선은 정당 지지율이 먹힐까? 저는 그것이 궁금하고 제가 들여다보고 싶은 대목이 바로 그 대목이거든요. 저도 뭐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보통 통상 정부 여당 그 임기 중반부에 실시되는 선거의 경우에는 여당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하게도 탄핵 이후에 처음 치러진 총선이에요. 그래서 이전 정부의 여당,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 이 두 가지가 크게 전국적으로는 좀 맞서는 것 같고요. 그 틀 안에서 전북의 경우에는 힘 있는 여당을 계속 밀어줄 것이냐, 아니면 그 민주당을 견제하고 전북에서도 다당 구도를 여전히 유지하려고 하는 야권 현역들이 또 수성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인물별로 얘기를 해보죠. 일단 말씀하신 그런 흥미로울 만한 지역, 박빙 또 그 빅매치라고 불릴 만한 지역 어디가 있나요? 군산 선거구가 좀 최근에 좀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어요. 여기가 이제 현역의 재선에 김관영 의원이 버티고 있는 지역구인데요. 이제 패스트트랙 국면을 거치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도 좀 존재감을 나타냈던 현역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고민인 지역이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김우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출마 선언을 했죠. 물론 신영대 전 지역위원장과 경선을 거쳐야 하는데요. 네. 이제 김우겸 그 전 대변인의 어떤 상징성과 또 그 개인에 대한 어떤 논란, 호불호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전국적인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은 또 흥미로운 부분이 이 세 사람이 군산 제1고 선후배 지간입니다. 네. 이것도 흥미로운 부분이고, 일단 이제 가장 관심의 초점은 김우겸 전 대변인이 이리 내려와서 선거도 할 텐데, 서울 흑석동 그 상가가 지금 8억 차익을 남기고 그걸 기부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상징적 인물이 돼가지고, 네. 원래 서울은 아니지만 군산에서도 상대 진영의 어떤 먹잇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이 있고요. 네. 또 8억을 기부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해가지고 그걸 지금 정리가 안 한 상태예요. 기부가 안 된 상태고. 그런 부분부터 논란이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군산 지역은 뭐 전국적인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도 그 눈여겨봐야 될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군산 제1고 동문 간의 대결도 있지만 또 전주고 서울대 국사학과 동문 간의 재대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4년 만에 리턴 매치를 펼치는데요. 이 부분도 되게 관심이고요. 두 사람 간의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 사이지만 신경전이 대단해서 벌써부터 뭐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선거법 위반 논란부터 송천변전소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이 들더라고요. 제가 조사 결과를 보니까 전주시 3개 선거구, 갑을병 선거구는 17대 이후로 재선이 한 분도 없었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한 분만 번갈아가면서 그만큼 되게 치열한 선거구 같습니다. 그것도 있고 지난 선거에서 다 1000표 미만 아니었네요. 그렇죠. 네. 네. 전주병은 지난 선거에서 989표 차이. 네. 아주 그 신생을 한 지역인데 정동영 대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위기의식으로 느껴가지고 지난 4년간 제가 듣기로는 엄청난 선거운동을 하고 다녔고 부부간에 적어도 시의원 활동하는 것처럼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정동영, 김성주 이 두 정치계의 어떤 큰 인물들인 건 맞지만 저는 너무 구태여연하다, 신선하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지역에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정말 이렇게 뭔가 참신하고 그리고 활기차게 해야 되는데 너무 구태여연한 매치가 아니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대 총선 때 전주병이 19만 9천 명 정도 선거인수였는데 지금 에코시티랑 뭐 만성지구 이런 게 들어오면서 선거인수가 21만 명가량으로 엄청 늘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늘은 이유가 젊은 인구의 유입인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관록 있는 정치인이 얼마나 어필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전주병 지역은 인간적인 피해 또는 뭐 정치 비정 있는 지역이고, 왜 그러냐면은 김성주 이사장이 정동영 의원 할 때 총선 밑그림 같은 거 기획을 다 하면서 뒷받침한 그런 전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난 4년 전에도 이제 라이벌이 돼가지고 싸웠고 이제 또 리턴매치 하겠다고 지금 하기 때문에 가장 인간적인 비정이 있고 정치 비정이 드러나 있는 선거구가 병인데 그렇군요. 글쎄요, 그 흥미진진하게 하면
즐기면서 들어보자. 네, 알겠습니다. 네. 당대당 본선도 물론 기대가 되는 곳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정부 여당의 지지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또 굉장히 치열한 곳이 많다고 들었어요. 어떤 곳이 있을까요? 네, 김재 같은 경우에는 3선을 전에 지내셨던 김춘진 의원하고 송하진 도지사의 최측근으로 이제 꼽히는 그 이원택 예비 후보. 네. 이 부분도 큰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남원 같은 경우에는 이강래 그 전 도로공사 사장 그리고 박희승 전 지역위원장 이 또 싸움이 있고요. 또 전주 을 같은 경우에도 후보가 많습니다. 최영재 지난 총선에서 정운천 의원에게 111표 차로 패했던 그 후보와 또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이사장 그리고 이덕춘 후보 청년 정치를 내세우고 있는 후보까지 좀 민주당 경선 자체가 치열한 지역들입니다. 당내 경선 치열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언급하실 거 있으세요? 그 김재 민주당 경선과 관련해서 이것도 흥미진진한데요. 네. 물론 이제 현역은 김정희 현역 사무총장이죠. 대한신당의 사무총장 현역인데 예. 민주당 경선에서는 이원택, 김춘진 의원 3선이고 이원택 씨는 전 행정관 출신으로서 이제 초선의 이제 신인인데 사실 이원택 후보 같은 경우는 송하진 지사의 스나이퍼. 김춘진, 저경용 스나이퍼라고 이제 봐야 되거든요. 아, 예. 네. 무섭습니다. 사실 무섭죠. 네. 왜 무섭냐면은 김춘진 전 의원하고 송하진 지사가 지방선거 때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이제 안금이 남아 있는 거예요. 또 페어플레이가 안 된 대목이 있고 어떤 문제냐면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어떤 정책 대결이랄지 또는 공과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해야 되는데 김춘진 진영에서 아마 그 송하진 씨의 건강 문제를 가지고 14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계속 거론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송 지사가 되면은 중도에 하차해가지고 다시 재승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드는 것이 송 지사 캠프에 다 들어오는 거죠. 이건 아니지 않냐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앙금의 씨앗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런 어떤 앙금들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원택 행정관을 내보내는 것은 이런 말을 공식적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스나이퍼다. 김춘진 스나이퍼다. 그래서 그 지역이 그렇게 이제 과열되다 보니까 막 고소 고발이 막 그 사전에 막 일어나면서 네, 벌써부터 지금 네. 고소가 됐죠. 고발이 지금 네,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김춘진 전 의원이 네. 예, 이원택 그 전 부지사를 예, 고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 나온 전주 을이라든지 남원 임실순창 또 말고 다른 지역구라도 좀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이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완산갑이 관심이 가요. 정치 신인으로서는 완산갑에 출마하시는 김근목 후보님이 유일해요. 그리고 이제 또 신인이니까 25%의 가산점을 받으면 아무리 터줏대감이라 하더라도 만만치 않겠다. 그래서 거기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전주 갑은 김근목 후보가 아마 25% 전 액을 전 비율 다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또 한 가지 쟁점이 평화당의 김광수 현 의원하고 네. 민주당의 후보의 김윤덕, 김공목 두 후보가 모두 학생 운동권 출신입니다. 서로 너무나 다 잘하는 서로가 서로를.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하나 어떤 쟁점 부분이고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그 유리 없는 다당제의 구도 하에서 이제 정부 여당과 군소 정당 간에 어떻게 뭐 1대1로 대결 구도가 성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다당제로 선거가 치러질 것인지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단 도내 야권은 지금 현재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정의당도. 정의당은 이제 독자 생존을 네. 이제 하려고 하니까 그 통합을 하려는 당들은 이제 그 세 당일 텐데 사실 통합을 하려는 마음은 다 이제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형성해야만 선거에서 또 이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향후 합치는 과정에서 어떤 지분 싸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합치고자 하는 마음은 다 있으나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현재와 같은 이런 상태로 선거를 치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현재 시점에서 이 야당들이 너무나 이 지지율이 낮은 거예요. 뭐 2%, 3%가 그렇죠. 어떻게 호소하겠습니까? 근데 다만 시간적으로 이 절박감이 아직 와 닿지 않는 거예요. 유기감이 아직 없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은 갇히고 명분이고 뭐 다 팽개치고 우리 살아남는 길이 이거다 해서 그 길로 갈 걸로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예전에는 그게 통했을지 몰라도 자신들의 이 당리당략을 위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분열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합당하는 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 1대1의 어떤 그 소수 야당들이 이합집산 하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정책, 자신만의 어떤 가치와 신념으로 국민들에게 다양한 선택을 받도록 노력하는 게 시대에 맞는 어떤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네. 주관적으로는 다당제가 네. 합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회가 보수냐, 그 저 진보냐 두 이념이랑 갈려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두 정당이, 기득권 양당이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대변할 수가 없어요. 이 사회가 얼마나 다중다기하고 복잡다기화되어 있습니까? 그걸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국민 정서를 이만큼씩 담아낼 수 있는 다당제가 있어야 또 완충 역할도 하고 국민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어야 오히려 정치가 발전하고 국민들 의견 수렴이랄지 정착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는 보내고 싶은데 전라도 호남 지역에 어떤 민주당 혼자 일당 체제를 그렇게 지원하고 싶은 도민들은 많지 않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문재인 정권 개혁 세력에 도움은 주되 이 지역 내에서는 다당제로 좀 싸움을 하길 바라는데 다 그냥 1대1 구도 그래야 우리가 당선되니까 이것만 얘기하고 계시니까 도대체 정책은 뭔지 전라북도의 비전이 뭔지 이런 거는 참 알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또 외면당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선거만을 위한 당대당 합당이나 이런 문제를 하면 외면받고 오히려 진정성 있게 소수 정당이라 하더라도 유권자와 시민과 도민을 주인으로 존중하면서 진정성 있는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저는 소수 정당이라도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번 선거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 지역구는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에서 당선된 분도 있고 또 정의당도 정당 득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두 당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새누리당에서 당선됐던 전주 을 지역구의 정은천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5일이었나요? 창당된 새로운 보수당이죠? 거기에 입당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당으로 출마를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좀 소식이 들려오는 게 있나요? 정운천 의원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서 정운천에 도왔던 또는 지인들이 아마 어드바이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선거는 4년 전하고는 다르다. 4년 전에는 111표 차의 최근소차로 당선이 됐지만 그러면 당선이 됐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이번 선거는 다르다. 그래서 새 보수당 가지고 출마했을 때 과연 당선이 되겠느냐. 당선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냐. 그래서 정은천 의원의 가장 그 정확한 지금 정치 메시지는 나는 결정력에서 아무것도 없다. 새누리당 입당을 했지만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의견을 나눠가지고 결정을 하겠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그 당신의 이제 그분의 이제 메시지거든요. 그것은 많은 여지를 놓고 검토하겠다 그 뜻인데 그래서 무소속까지 나오는 거 아니냐. 하고 좀 본인 얘기로 무소속이랄지 뭐 나는 끝까지 어디로 나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지금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정의당 소식은 어떤가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번에 선거제 개편으로 인해서 수혜를 좀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저희 지역에서도 지역구 후보도 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익산 을의 권태웅 사무총장 나오시고 그리고 그 비례대표로 염경석 도당위원장 뭐 이런 분들이 강산구 정의당 전 교육연수원장 이렇게 출마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전북에서 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정의당 의원이 과연 탄생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뭐 비례든 지역구든 관심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전북이 어쨌든 개혁적인 그 투표를 한다고 늘상 이제 얘기가 돼 왔는데도 그럼에도 한켠에서는 이게 결국 지역구도 속에서 민주당 밀어주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지역구든 비례든 정의당이 당선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불식을 시키면서 또 저희 전체적인 그 다양성 이런 것도 좀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동안 이제 안타까웠던 지점들은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분들이 진보 정당에 대한 지지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는 아니더라도 정당 득표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진보 정당을 많이 선호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전라북도 출신의 진보 정당 의원이 배출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역구에서 왜 정의당이 나오기가 힘드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번에 지난 작년 7월 18일 날 염경석 그 정의당 도당위원장이 이제 나오셨을 때 그때 발표하신 게 있어요. 공약상으로 종합경기장 개발 저지, 사립 상상고
자유령 사립구 제지정 저지, 새만금 네. 생명 땅으로 개발.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면은 다 개발 저지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진보적인 아젠다를 끌고 나간 건 정의당이, 저는 그 정의당의 공을 100% 인정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적인 것도 저는 어필을 좀 하면 좋겠어요. 지역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다 개발 저지, 다 개발은 안 돼. 환경이 우선이야라고 하면은 저 같아도 그래도 저것도 중요하긴 한데 지역의 어떤 발전도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건설을 저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국가 예산이 건설 토목으로 낭비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거였고 좀 약간 거칠은 표현이긴 하지만 그 진정성은 저는 뭔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민들의 개발 욕구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정당이 이제 수렴해야 될 분야가 있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은 정의당이 왜 지역구에 당선을 못 되냐. 저는 대중성 있는 인물을 키우든가 영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정의당 내부에서는 정말로 정의당 가치다 철학에 맞는 인물을 내보내긴 하지만 대중적으로는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민과 유권자 호흡할 수 있는 인물을 키워내는 것도 좋고 아니면 영입을 하는 것도 좋고. 맞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선거운동 기간 아직 본격적으로는 아니지만 조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국가혁명 배당정당. 근데 너무 놀라운 당인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예비후보 등록자 수 중에서 민주당보다 한국당보다 이 배당금당이 등록 후보가 더 많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2순위예요. 네, 9분. 그래서 이제 10명 넘어섰습니다. 그래요? 주말까지 13명, 지난 주말까지. 공약이 가히 혁명적이더라고요. 뭐 전 국민에게 150만 원을 준다는가, 뭐 결혼하면은 뭐 5천만 원을 준다고 하고, 뭐 상속세를 폐지하고, 뭐 하여튼 뭐 이런 뭐 수능시험도 폐지하고, 그리고 금융실명제도 폐지하고. 그래서 이제 아니 그러면은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하지? 뭐 이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전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허경영 씨를 아마 기필코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국 조직이 다 사활을 걸고 지금 하고 있는 거. 그 단 하나의 목표를 갖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서 참 재밌다 생각했어요. 그렇죠. 지역구 활동을 이제 많이 내보낼수록 그 당의 인지도 높아지고 또 이제 뭐 비례당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만들어진 당이 아닌가. 좀 상당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것들을 전국적인 단위 선거에서는 국민들이 느끼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은 좀 여전히 구태의연하지 않느냐라는 아쉬움들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도 자 좀 생각을 듣고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양쪽 모두 민주당이든 도내 야권이든 결국 선거에서 이기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현역이 좀 우세한 지역을 중심으로 결국 전직 의원들 이렇게 익히 알려진 인물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중량감 있는 인사가 나와야 이길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개혁보다는 결국 승리를 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만 놓고 봤을 때 표창원 의원이나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어떤 인식들을 되게 이렇게 높여주는 역할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민주당 내에서 정말 비정한 정치를 못 견디고 불출마를 했다라고 하는 건 민주당이 크게 반성해야 될 지점이고 말씀드린 대로 여성 후보도 신지는 하나뿐이고 청년 후보도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리고 어떤 이런 시대 정신에 따라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인재 영입을 한다든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번 선거는 오히려 구 정치인들의 서력전 같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정말 재미없는 선거를 민주당이 만들어버렸다. 그 말씀에 동의하는 거는 총선이라는 거는 인물 키우는 그 창구 역할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뭐 별로 능력도 없이 어떤 계획 쇄신 어떤 그런 것도 없이 5선 오고 뭐 6선 오는 것이 뭐 자랑인 것처럼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총선이라는 건 새로운 인물을 키우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선거는 상당히 좀 흥미도 떨어지고 신진 영입 측면에서 좀 낮은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권자들의 흥무진진한 그런 호감을 받고 있지 못한 선거기도 한 게 아닌가. 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시민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재미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옥타곤에서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9천여 명.
처음으로 만 명을 밑도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인구 절벽, 지방 소멸이 점차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는 위기감마저 들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도록 새 판을 짤 수 있는 한 해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이슈 옥타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